축제의 계절답게 곳곳에서 지역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바가지 요금의 대명사라는 오명과 달리 착한 가격으로 화제를 모은 지역 축제가 있습니다. 문정진 기자입니다. 산나물이 듬뿍 담긴 부침개가 노릇노릇 먹음직스럽게 부쳐집니다. 접시에 한가득 담긴 산채 튀김과 함께 상위에 놓입니다. 산채 부침개는 5,000원, 산채 튀김은 10,000원. 신선한 산나물로 꽉찬 김밥은 3,000원입니다. 이른바 착한 축제로 주목받고 있는 축제는 양평 용문산 산나물 축제입니다. 푸짐한 양과 저렴한 가격으로 온라인에 후기가 잇따르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일부 축제에서 바가지 논란이 일었던 것과 달리 인심 좋고 맛도 좋다는 칭찬이 자자합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It's very, very good. It's very good. It's my first time here at all. 양평군은 산나물 가격과 중량을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관리했습니다. 상인들은 정직한 가격으로 화답해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손으로 이만큼 해가지고 15,000원씩 받아. 이렇게 팩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게 10팩 이상 나오지, 이게. 이게 24,000원 주고 산 건데. 일회용품 없는 축제로 치러진 점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기후 위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화두입니다. 우리 양평군에서도 환경을 중시하는 우리 지자체로서 다회용 용기를 사용함으로써 일회용품을 줄이는. 올해 축제에는 지난해보다 3만 명 정도 늘어난 13만 2천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착한 축제로 입소문이 나면서 내년엔 더 많은 관람객이 축제장을 찾을 전망입니다. OBS 뉴스 문정진입니다.